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 맡고 있는 김남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리학 첫 번째 파트가 되겠죠. 바로 유체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매우 비중이 높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시면 유체의 정의 및 성질이 있는데, 자, 보통 우리 유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면, 물체가 이제 고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액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질은 이제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졌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분자 간의 이제 상호 거리 한번 따져보자. 이제 분자 간의 상호 거리를 갖다가 자 비교해 보면 기체가 상호 거리가 매우 넓다. 기체가. 그래서 자이 상호 거리는 이제 기체가 가장 크다. 자,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다. 여기는 뭐 좁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 내부에서 어디 갇혀 있다고 그러면, 이 공간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제 분자 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갖다 그리면 이렇게 간격이 조금 이제 좀 넓게, 이런 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이렇게 겹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겹쳐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일 틈 자체가 없는, 이제 그게 바로 고체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체가 상호 간의 거리가 훨씬 넓다. 이런 이제 구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 뭘 갖다 아셔야 되면, 분자의 운동에, 운동, 또는 이제 활성도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그 간격이 상호거리가 넓다 보니까 운동도 상당히 활발하겠죠? 그래서 활성도는 여기가, 매우 활발하다. 매우 활발하다. 그 다음에, 네, 활발하다. 자, 여기는 이제 활성도가 거의 없다. 그죠? 왜냐면 갇혀 있으니까. 자, 거의 없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이제 응집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분자의 응집력. 응집력. 자, 요거는 인력이라고 보게 되면, 상호 간에 이제 끌어당기는 이제 힘. 그러니까 응집력은 뭉쳐 있는 거다. 예, 그러다 봤을 때는 고체가, 그죠? 얘가 크겠죠? 크다, 중간이다. 자, 이거는 작다. 뭐 기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죠? 지들끼리 이제 뭉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자 간의 상호 거리, 분자 운동,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응집력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유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체라는 것은, 모양 자체가 형상이 고정이 되어 있다. 고정. 그러니까 모양이 한번 잡히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액체나 기체라는 것은 형상의 변화가 생기죠. 자, 형상의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요 액체라는 걸 갖다 물을 요런 이제 용기에다 담을 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담을 때 하고 그다음에 요런 이제 사각형 구조에 담을 때 하고 여기다 담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지. 그죠? 여기다 담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담을 때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겠죠. 자,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모양 하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담는 즉 액체나 기체를 갖다 담는 요런 고체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 변화가 되는 거. 그래서 유자가 이제 뭐예요? 흐름. 그러니까 흐름이 있는 물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유체는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왜 우리 이제 소방에서 유체를 다루냐. 물에 관련된 거는, 아이고. 자, 물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예요? 액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갖다 이용해서 소화 설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체는 또 왜 다해요? 자, 가스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송풍기, 자, 팬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또 기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주로 고체보다는 액체, 기체 형태를 다루는 유체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어떤지 구분하게 되면 이제 뭐가 있어요?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압축성 유체는 압력을 갖다 가했을 때 최적 또는 밀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압력을 가했을 때 이런 밀도나 최적의 변화가 있는 거, 요거를 압축성 유체. 여기는 이제 기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격 현상을 일으킨 물질, 그리고 비행기 둘레 공기 흐름.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압축성 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을 갖다 가하면 부피가 된다.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죠. 압력을 높이면. 그 다음에 압력을 갖다 낮추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이제 커지게 되는. 자, 그런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법칙이지.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이게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보일의 법칙. 그러니까 일정하다 그러면 이 콘스턴트 상수니까. 그러면 압력하고, 압력은, 자, 부피에,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수. 자, 따라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부피에 반비례하겠죠? 네, 부피에 반비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부피고 얘가 압력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인, 요게 이제 반비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작을 때는 이제 넓게 퍼져 있으니까 부피가 커지지만, 압력이 높아졌어요. 압력이 높아질 때는 이제 부피가 다 줄어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성 유체다. 압력을 갖다 했을 때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비압축성은 압력을 가해도 부피 또는 밀도의 변화가 없는 거. 속도나 압력이 관계없이 밀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 이게 비압축성이다. 그러니까 액체.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갖다 가해더라도 부피의 변화는 없다. 밀도의 변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물체 둘레를 흐르는 기류, 그리고 건물 둘레 기류 이런 것들이 비압축성이다. 그러니까 대표로 뭐예요? 액체가 비압축성이고 기체는 압축성이구나.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점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인데, 점성이라는 것은 이제 끈끈하게 달라붙는 정도다. 이런 얘기죠. 달라붙는 정도. 그러니까 유체가 어딜 통해서 배관 내벽을 통해서 흐를 때, 그렇죠? 이 내벽에 달라붙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점성. 유체 이동 시 속도에 비례하는 전단 능력이 생겨서 유동에 역행하는 저항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점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점성. 전단 능력은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점성. 마찰 저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은 이제 점성 유체는 뭐예요? 마찰 저항이 생기는 거, 비점성은 마찰 저항이 없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 유체와 실제 유체가 있다. 자, 이상 유체. 그래서 비압축성의 비점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찰도 없고 그다음에 비압축성. 압력을 가해더라도 부피 또는 밀도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실제 유체는 이제 마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성이다. 압력을 가하면 부피의 변화가 생긴다. 밀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게 실제 유체다. 자, 그럼 이상기체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기체 1몰이 1몰의 부피 최저 이게 22.4리터 일 때, 자, 이때 분자 개수는 뭐다? 기체 1몰의 부피가 요걸 때 분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예이다. 그러니까 분자 개수가 이 정도로 가질 때
자, 이것은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를 갖는다는 거. 이게 아보가드레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 분자 성원의 인력과 기체 자체 최적을 무시한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호간의 인력. 그러니까 기체는 이제 상호간의 인력이 상당히 자 뭐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기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끌어당기는 그죠? 응집력이라고 봤을 때 자 그런 구성을 갖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응집력이 센 거는 뭐예요? 고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자 무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의 비점성이다. 최적에 무관하며 온도에 의해서 변화된다. 자, 내부 에너지가. 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한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압력과 부피는 자, 몰수에다가 그다음에 기체 상수에 자, 절대 온도로 자,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V는 NRT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이제 기체 갖고 있는 이제 몰수가 되는데, 자, 몰수는, 자, 바로 뭐분의 분자량에 대한 질량이다. 이런 얘기죠. 네, 기체 1몰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과, 그 다음에 고놈이 갖고 있는 자, 질량의 비다. 그래서, 분자량을 갖다 우리가 이제 M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갖다가, 자, 이렇게 스몰 M으로 써도 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편의상 우리가 뭐로 많이 써요? 자, W로 많이 쓰지. 자,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필요하게 쓰는 게 뭐예요? M분의, 자, WRT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 P는 절대 압력이 된다. 자, 절대 압력은 우리가 이제 보통 absolute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BS 이렇게, 자, 표기를 하자 합니다. 예. 자, 굳이 구분한다면 ABS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 압력이 되고. 자, 이 절대 압력은 뒤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기압에다가, 대기압은 이제 atmosphere에서 ATM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에다가 게이지압을 더해준 거예요. 게이지압. 네, GA, GE에서 이렇게 게이지압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절대 압력이고. 자, 그래도 요 놈은 이제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TM에는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다. ATM. 이 얘기는 뭐냐? 게이지압이 0일 때 절대 압력은 뭐랑 같으니까? 대기압과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V는 이제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V는 부피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여기서는 이제 니트로 자,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이제 기체 상수죠. R은 기체 상수. 다른 기체 상수인데, 요 놈이 갖고 있는 단위가 ATM에다가 리터 퍼, 그 다음에 몰에다가 자 K다, 요렇게 자 기체 상수를 또 표현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W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자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예, 그람. 그 다음에 자 T. T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자, 그래서 뒤쪽에 다 나옵니다. 요거는 섭씨 온도에다가 자 대략적으로 273을 더해준 것 같다. 절대 온도. 자 요거의 단위는 이제 K로 쓰고요. 켈빈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켈빈.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여기서 기체 상수는 얼마를 쓰느냐. 요거 갖다 하면 크기는 0.082를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0.082. 그렇게 쓸 수가 있다. 어떻게 나왔냐면,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자, 저기서 이제 기체 상수에 대해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N에 T에다가 자, PV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기체 1몰을 갖다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요거는 0도씨를 갖다 기준 잡으면, 0도씨를 절도도 바꾸면 0도씨에다 플러스 얼마 해야 돼요? 273. 그죠? 요거 해줘야 켈빈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압력은 ATM 되는 거죠? 자, 1 ATM이고, 그 다음에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라고 했으니까, 20.4리터. 그죠? 요렇게. 자, 표현하게 되면, 그 실적으로 273분의 22.4잖아요. 그니까 요걸 갖다 계산하니까, 0.082에 ATM에다가, 요거는 이제 리터. 자, 여기는 몰. 그쵸?
여기는 K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0.08이라는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상기체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상기체는 분자상원의 인력, 이런 거 다 무시한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비점성, 비압축성이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체 단위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SI 기본 단위, 국제 표준 단위죠? 예, 국제 표준 단위로서. 자, 양,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명명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길이는 이제 미터, 그죠? 질량은 킬로그램 기본 단위고.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 전류는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절대 온도죠. 그 다음에 광도 칸델라, 물질량은, 자, 몰이다. 몰. 요거는 이제 분자량분의 질량을 나타낸 거예요. 기체 1몰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에 대한 질량의 비를 뜻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요거를 갖다 이제 몰이니까, 자, 질량 갖다 그람 썼다 그러면 분자량도 1몰당, 그죠? 그람 퍼 몰,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정리하면 이제 뭐, 몰이 나오게 된다. 자, 다음, 고유 명칭을 갖는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유턴이 되고요. 자, 유턴. 자, N이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자, 여기 요거 갖다 보면 할 때 힘은 이제 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매스죠, 매스. M.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 그래서 F는 MA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A가 속도를 한 번 더 놔준 가속도. 그 다음에 M은 질량이 된다. 질량. 자,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예요?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요. 요거를 갖다 우리가 유턴이라고 표현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력이 있어요. 자, 압력이라는 것은 뭐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자, 요거를 압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압력 프레저는 A분의 뭐다? F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분의 F.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힘, 뉴턴이고요. 면적은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요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파스칼이라고 부른다. 파스칼. 자, PA, 파스칼. 아셨죠? 예, 네, 그런 건데 있고. 그 다음, 에너지일 열량.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줄이라고 합니다. 줄. 자, 뉴턴미터가 되죠? 뉴턴미터는 이제 힘 곱하기, 자, 뭐가 돼요? 거리. 이렇게 자, 쓸 수 있겠습니다. FR. 자, 그 다음에 동력 전력, 와트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 동력은 이제 파워잖아요. 파워는 시간당한 일의 양이다. 자, 1, 워크죠, 워크. 시간당한 일의 양이다.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위 갖다 보게 되면, 요 1이니까 줄이고요. 요거는 시간이지, 그래서 줄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 퍼 세크. 이게, 와트.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하 쿨러. 쿨러. 자, AS가 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단위 암페어하고, 시간의 단위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전하. 자, 볼트입니다. 자, 전하 V는 이제 Q분의 W 이런 식으로 쓰니까, 에너지 줄, 그 다음에 전하 쿨렁에서 줄 퍼 쿨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SI 단위 접도음이 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테라가 있고 기가 있고 메가. 자, 메가 10의 9승, 그 다음에 킬로 10의 남성형. 헥토는 이제 10의 2승이고 데카가 있고 데시가 있고 센티미터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이제 10의 2승분의 1이죠. 100분의 1이고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거는 10의 3승분의 1, 1000분의 1이죠. 마이크로. 자, 이거는 100만분의 1이고 나노. 자, 요거는 10의 9승분의 1이 되겠죠? 10의 9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피코. 10의 12승분의 1 값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
자, 따라서 지금 이제 동그라미치인 메가, 킬로, 헥토, 그 다음에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계산 과정에서 자,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요 단위 환산. 주요 단위 환산. 그러니까 유체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거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길이에 관련된 게 피트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안 쓰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제 피트를 또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피트가 대략적으로 0.3m다. 이런 얘기죠. 0.3048 정확하게. 그 다음에 1인치 25.4mm. 자, 이거는 2.54cm예요. 자, 인치입니다. 인치. 1인치. 그 다음에 1파운드. LB죠, LB. LB 1파운드. 자, 1파운드가 0.4536kg. 네, 파운드. 이런 단위. 자, 부피, 갤런입니다. 1갤런, 3.78L. 이런 것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1갤런은 3.78L. 1세제곱미터는 이제 1000L, 이렇게 되겠죠? 1세제곱미터. 자, 여기다 이제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이, 이런 이제 저수조에다가, 자, 물을 갖다 가득 채웠을 때 요거를 갖다가 1세제곱미터라 하고, 요놈의 무게를 갖다 재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자, 바로 1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1톤.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를 1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톤은 1000kg이죠? 1000kg. 근데 우리가 1세제곱미터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1000리터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0kg이나 1000리터나 똑같아요. 즉, kg과 리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을 갖다 기준했을 때, 네, 물을. 자, 그 다음에 열량. 자, 1BTU. 요게 이제, 브리티시 서멀 유닛에서, 영국의 공업 열량 단위에요. 영국에 쓰는 0.252kcal이다. 그 다음 1kcal는 427kg 포스 미터가 되는데, 뭐 다시 쓰면, 427에다가, 자, 우리가 1kg 포스 있잖아요. 1kg 포스라는 것은 이제 kg에다가 무엇을 곱해준 거냐?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거예요.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거다. 이렇게. 다시 쓰면 9.8에 kg에 m/s 제곱이잖아. 그죠? 자, 요거 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뉴턴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쓰면 9.8 뉴턴에 관계 있죠. 그러니까 1 킬로그램 포스는 9.8 뉴턴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27에다가 얼마를 자, 9.8을 갖다 곱해 주면은 자, 뉴턴 미터로 요렇게 자,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4100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4184줄이다. 4184. 자, 줄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kcal는 이제 4184줄이다. 그럼 봤으면 뭐예요? 4.184kcal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1칼로리는 4.184줄. 참고로. 그렇죠? 참고로. 자, 1칼로리는 4.184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바꿔 얘기하면 1줄은 4.184분의 1 칼로리가 되는 거죠. 요걸 갖다 계산하니까 약 얼마 나오냐? 0.2389 나온다. 0.2389에서 요게 0.24 칼로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칼로리는 이제 4.184. 그럼 얘는 이제 약 뭐예요? 4.2 줄이 되겠죠? 4.2 줄이고. 그 다음에 1 줄은 0.24 칼로리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자 계셔야 됩니다. 자, 필기에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칼로리는 4.184줄, 자 1줄은 0.2389 칼로리, 네, 둘 중에 하나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힘, 킬로그램 중은 이제 9.8 뉴턴, 아 그렇죠? 요건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9.8 곱하기 10의 5승에
D, Y, N, E 이렇게 썼는데 요걸 갖다 우리가 읽을 때는 자, 다인이라고 읽습니다. 다인. 예. 요 다인이요. 그러면 뉴턴을 갖다가 10의 5승 다인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뉴턴을 갖다가 10의 5승 다인으로 쓴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인의 정의가 나오죠.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뉴턴으로 표현할 때.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인으로 한번 써보자. 다인으로. 그러면 봐봐요. 킬로그램은 10의 3승의 그램이죠. 그렇죠? 1kg 1000g이죠. 그다음에 미터 대신에 10의 2승의 뭐예요? 센티미터 아니야. 그렇죠? 1m는 100cm. 자, 요거 나누기 세크 제곱. 그럼 10의 3하고 10의 2니까 요 합치면 자, 10의 5승에다가 그램에다가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자,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자, 뭐라고 한다? 다인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 다인. 예, 요게 다인입니다. 자, 따라서 1 뉴턴은 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0의 5승 다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고 10의 5의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요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kg 포스는 9.8 뉴턴이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푸아즈, 점성계수의 단위 푸아즈입니다. 자, 1푸아즈,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예요. 1푸아즈, 자, 점성계수 단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이런 것들. 자, 이 푸아즈의 단위는, 자, 뭐가 된다?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그러니까, 그램 나누기 센티미터, 그 다음에 세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점성계수의 단위다. 여기 기본 단위. 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점성 계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스톡스. 예, 스톡스 또는 스토크스인데, 자, 단위가 어떻게 돼요?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점성 계수와 동점성 계수의 단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아셨죠? 요런 기본 단위를 외우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예, 유체가 조금 편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 자, 1은 줄,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뉴턴미터. 자, 요거는 10의 7승의 에르근, ERG, 에르근. 그 다음에 10의 7승의 다인 센티미터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다인 센티미터. 자, 요 밑에 거. 1kg 포스 미터는 9.8 뉴턴미터고 9.8 줄이다. 예, 그런 정도. 위에 걸보다는 이제 밑에 거. 그 다음에 동력을 갖다 보게 되면 자 1kW하고요. 여기는 102kg 포스 미터 퍼 세크하고 같다는 거. 이제 저거를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관계를 갖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102에다가 킬로그램 포스니까 9.8 뉴턴이라고 했잖아. 그죠? 9.8 뉴턴. 아,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럼 102 곱하기 9.8은 얼마나? 1000 나와요. 뉴턴 미터 퍼 세크. 자, 이거는 1000에다가 자, 줄 퍼 세크 이렇게 나오죠? 1000 줄 퍼 세크. 자, 이랬을 때 이 줄 퍼 세크를 갖다 뭐라고 그래? 와트. 그죠? 1000와트. 얘가 1kW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 그 다음 PS는 75kg 포스 미터 퍼 세크 에서 735W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얼마 적으면 되니까 요거 대신 9.8 뉴턴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자 요거를 0.735에 뭐예요? 킬로와트 이렇게 쓸 수 있죠. 1PS는 0.735kW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1.36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0.735분의 1을 한 것이 1.3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숫자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배워야 되냐? 1kW는 102kg 포스 미터 퍼 세크이고, 그렇죠? 요거이고, 그다음에 1PS는
네, PS는 프랑스 마력입니다. 1PS는 0.735kW다. 이런 거. 과거에는 이 영국 마력인 HP를 썼어요. 요거는 0.746kW거든요. 얘는 영국 마력이에요, 영국 마력. 과거에는 영국 마력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프랑스 마력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밀도예요. 자, 물의 밀도. 우리가 이제 밀도라는 것은 뭐냐면 부피물의 질량을 뜻합니다. 자,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요게 이제 밀도인데 아주 작은 단위를 썼을 때 그램 퍼 세제곱 센치다. 자, 요거는 킬로그램 퍼 리터, 그 다음에 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그래서 이 물의 밀도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 자,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저걸 갖다 많이 써요. 어떤 거? 요걸 갖다 쓴다, 요거. 물의 밀도를. 요 놈을 이제 물의 밀도로 많이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놈,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단위를 갖다 환산할 때 가끔 보면, 봐봐요. 우리가 유턴을 갖다가 어떻게 썼어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을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킬로그램을 갖다 남기면, 자, 요거는 거꾸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유턴에 세크 제곱 나누기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그램 대신에.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넣어보면, 자,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바로. 그렇지? 바로. 이게 나눠버렸어. 자, 요렇게 해주니까 요거 단위가 어떻게 할게요? 일단은 유턴에다가 요거 내려가서, 그렇죠? 세크 제곱. 자, 미터에 몇 승? 4승이죠. 요렇게 표현되는 것도 뭐다? 아, 요것도 밀도의 단위구나. 같단 얘기입니다. 밀도 단위.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에다가 뉴턴 세크 제곱 미터 4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 요놈 여기 기본이고 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오죠. 천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승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 요거는 또 배기로 쓸 수 있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뉴턴을 갖다가 킬로그램 포스로 바꾼 거지. 뉴턴을. 그러면 천 뉴턴이니까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9.8분의 1의 킬로그램 포스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왜냐면은 1킬로그램 포스가 9.8 뉴턴이고 1뉴턴은 9.8분의 1킬로그램 포스니까 9.8분의 천을 갖다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 배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배기가. 자, 요게 물의 밀도. 자, 다음 물의 비중량입니다. 자, 비중량이라는 것은 자,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 준 거예요. 중력은 이제 그래비티잖아. 그래비티. 그러니까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는 이제 v분의 m이잖아, 질량.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단위를 우리가 뭘 쓰느냐? 뉴턴 퍼 세제곱미터를 쓰게 된다. 자, 이게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그러다 보니까 비중량의 기본 단위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요거를 갖다 써놨죠? 요거를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를 자 표현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 바로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물의 밀도는 요거 어떻게 썼어요? 천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이게 물이잖아.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요거 갖다 이제 곱해주게 되면 9.8 갖다 곱해주게 되면 넘어가니까 자 9,800이 되는 거고, 그죠? 9,800에 그다음에 자, 킬로그램에다가, 자, 킬로그램에다가. 자, 요거 나누기고 요거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뭐예요? 자, 미터 제곱에다가, 자, 여기는 세크 제곱으로,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요거 단위를 다 바꿔보자. 그러면 요거 단위 보세요.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킬로그램 대신에 요거. 그렇지? 여기다가. 그러면 킬로그램 대신에 뉴턴 세크 제곱 나누기 미터,
요거를 갖다가 미터 제곱하고요. 그다음에 세크 제곱 이렇게 자 들어가면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자 나누기고 요 나누기잖아. 그러면 뉴턴에다가 자 미터 3승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 3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 얘가 얼마 나온다고요? 9,800에 뉴턴 퍼 미터 3승이라는 이런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 요거를 갖다 1000으로 표현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9.8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요게 물의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량. 자 중요하죠. 물의 밀도, 그 다음에 물의 자 비중량. 아셨죠? 요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런 거 동력, 밀도, 비중량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보면 예제 1번 보면 자 푸아즈 몰아스의 푸아즈. 그럼 푸아즈의 기본 단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푸아즈는 점성계수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점성계수 단위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위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킬로그램 퍼스니까 자 킬로그램 퍼스 세크 퍼 제곱미터를 그런 식으로 단위를 자 바꿔줍니다. 그럼 킬로그램 퍼스는 자 9.8 뉴턴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 9.8 뉴턴 세크 자 이거 퍼 자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턴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9.8에다가 유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 나누기 자 미터 제곱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요거 하나 지워지고 요거 하나 지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지워지고 요거 하나 지워지고 예? 자 그러면 요거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정리하면은 9.8kg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에다가, 자, 미터하고 뭐예요? 미터하고, 세크가 되겠지? 자, 그러면 9.8에다가, 자, 킬로니까 10의 3승 그램, 그램까지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미터. 자, 미터는 10의 제곱의 센티미터, 그 다음에 세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이런 식으로 단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0의 3승, 10의 2승이니까 얘랑 얘랑 지우면 여기 10만 남아. 그러면 9.8에다가 자 10을 곱해주면은 얼마가 된다? 98이 되겠죠. 그래서 98, 자 푸아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능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쉬었다가 유체 차원 들어가 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